야, 인입니다. 원피스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원랜디. 이번엔 낭만 불령제를 해봤는데요. 요즘 악몽이 다상이가 킬류하기 편한 건 맞는데 다상이 하려고 해도 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엔 다상이 제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다상이 든든하네. 자, 그럼 원피스 랜덤 디펜스 출발! 배 올리고. 자, 일단 루피 나왔네요. 루피, 조우로, 나미, 블루노, 총병. 2번, 3번. 토토, 아, 오랜만에 또 탈까요? 오케이. 근데, 저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루피 걸어놓고. 선생님들, 신중하게 하세요. 오늘 제가 좀, 이미 두 판을 이겼기 때문에 좀 실험적인 한 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 실험적인 한 판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도박하고. 일단 루피가 나왔고 나미가 있고 블루노가 있다는 거 흔한 업그레이드 해주고. 제 패 나오는 거 제가 그리고 뭐 갈지 그거 정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깬판이 될 수도 있다. 좀 실험적인 픽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방 한번 올려보고. 오케이, 200원씩 돌리고요. 일단은 루피가 올라갈게. 루피 희귀가 대표적이고 나미가 좀 있어가지고 행복도 갈만하고요. 시불 재불 검초. 와, 시불 재불 검초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은 이게 시불 재불 검초면은 전설 계속 깨만차나요? 오, 초불령제? 저도 초불령제는 하고 싶네요. 악몽 초불령제 못한지 좀 오래돼서 악몽에서 초불령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초파 루피 봉쿨에 바로 나오는데? 일단 루피 스타트 각을 볼까요? 봉쿨에... 아, 근데 상리가 좀 부족하구나.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병이 좀 많아. 마르코가 나온다 지금. 마르코 나와도 근데 바뀔 게 없어. 마르코가 뭐 딱히 좋은 게 아니라서 지금 좀 더 봐야 되고. 이번에 뭐 나오냐? 거기 우속. 바지로킨스 가능하다. 초파 있다. 글쎄요. 키드가 가능. 키드 버기 하나 부족해. 루피라서 좀 애매하네. 샹크스도 오랜만에 보는 것도 괜찮으려나? 우습 버기. 상초 벤인데? 상초 벤이고. 루피초. 루피 전설 올려도 루피초? 제불사라도 있지. 거불돌하라 있지. 루피 전설 올리는 좀 모험을 해볼까요? 원래는 선택 잘 안 하는 친구긴 한데 오늘 루피초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올려볼게요. 죽겠나는 소리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은 마 호마 있고. 영원 이븐. 아, 비영 밴댔다 확인. 야, 이번에는 올려봐라. 초파우소. 일단은 루피 휘기는 가봅시다. 네, 상디 두 개면은 일단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봐주고 희귀함을 좀 미리 업그레이드 하는 느낌으로 할까? 라인 먼저 보고 있어라. 라인 확실하게 봐주고 루피 올라오고 나가서 수리 깨고. 특별함 업그레이드 패 한번 돌립시다. 칼병 루피. 근데 이게 상디가 안 붙네. 상디가 좀 더 붙어줘야 되는데 상디가 나오질 않아요.
로그타운 끝. 그 다음에 여기서 봉쿠레 상리 두개 대기. 다음 턴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줄게요. 이거 근데 라인 보고 오는 게 좋아. 그러면은 둘 다 라인을 보고 루피 일단 여기 대기 시켜서 라인 보다가 올라가는 거다. 대기 배 올리고 상리 루피. 와 루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루피 개수가 좀 과하게 많은데? 루피 희귀 나왔고 일단은 어 여기도 루피 희귀야? 신에서는 쓸만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신에서는 쓸만하다라고 말하면은 제가 악몽밖에 못해가지고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요즘에 악몽밖에 안 하다 보니까 신에서는 쓸만하다. 제가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가끔 뭐 좋던데요 말할 때 난이도를 가끔 물어보는 게 그게 달라요. 너무 신이랑 악몽이랑 갭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좋다고 말한 것도 해보면 좀 아 여기선 너무 안 좋은 너무 힘든데? 라고 느끼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일단은 하늘섬 깨졌고 한 번 더 올려보죠. 니코로빈 브루 니코로빈 페로나 브루. 브룩은 잘 나왔어요. 블루노 애들 정리 일단 해주고 만약에 가능한다고 하면은 루나멜을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요즘 오왕 못 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오왕 못 본 지도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레벨은 안 되겠네요. 그쵸? 일단 스토리도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결국에 희귀함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희귀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게 되는 친구가 배, 여기 배가 있네요. 도플라밍고, 루피, 베이비. 일단 지금 선택에서 9개 있어요. 여기서 내가 저거 나오면 좋겠어. 엑스드레크나 카쿠 뜨면은 좀 편해. 아니면 차라리 마이노즈 같은 거 나오는 것도 괜찮고 그쪽 패로 붙으면 좋아. 엑스드레이크가 좀 좋지 않을까? 올려봅시다. 에이스 마르코. 전혀 다른 애가 나왔는데? 에이스 마르코 이거는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혀 다른 애가 나와서 일단은 상황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힘불이냐고요? 루피 있으니까 힘불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힘불 든든하지? 레블? 레블은 근데 벤이에요. 레블은 벤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문 닫아놔라. 문 닫아놓고 생각하자. 아 그리고 문 닫는다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니 선생님들 그 뭐야 그 비둘기? 그거 뭐 못 쫓아내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 저희 집에 제가 이제 제 방에 에어컨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울타리 같은 거 있다고? 그거 플라스틱? 아 그래요? 아니 거기 자기네 집이야. 비둘기들이 맨날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여기가 나가지고 제 방이 10층이거든요? 10층인데 거기 실외기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네 집이에요. 집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왕 와 이러면은 도망갔거든? 이제는 그러지도 않아. 이제는 왔냐? 이러고 그냥 다시 지할 거에 아니 이제는 놀라지도 않고 그냥 지할 거예요. 그냥 왔냐? 이러면서 그냥 어이가 없다니까? 오늘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비비탄 산다고? 비비탄 총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저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프잖아 비빔단총. 자 일단은 슬리어바크 깨지고 보자. 고유생은 지금 될테니까 고유생이 뭐 나오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습니다. 고유생이 만약에 루피 전설패에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루피 전설 나오는 게 제일 좋나? 그래 재불도 있으니까 루피 전설이 왜 안 편하지? 버드 파이크? 어 한번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버드 스파이크 보니까 뭐 내 동생이 그거 보고 막 독수리 같은 모형 놔두면은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던데 독수리 모형 놔둔다고 애들이 안 올 것 같진 않은데? 독수리 모형 놔둔다고 해도 안 올 것 같은데? 스파이크 아 이거 맞아요? 아 그게 효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봐야겠구만. 올라와서 일단 잡아두자. 해잡단하고 오케이 스릴러바크에서 뭐 나오냐. 여기 특별함도 좀 중요하거든요. 특별함도 붙으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락스? 오 한번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주 꿀팁이 많구만. 락스는 냄새 때문에 안 오나? 락스 냄새 너무 고약해가지고. 자 일단 올려보고요. 봉쿨의 초파 가드 포인트? 일단 원하는 거 안 나왔고.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정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로 나왔고. 이거 지금 초파 럼블볼에다가 뭐 가드 포인트에다가 봉쿨해? 이따 물댐은 빠이빠이고. 오 조로라. 조로가 있어요. 조로 전설을 가야 되나요? 아이고 조전 조초가 살아있긴 하고 바질초 가서 전설 먹는 상상? 바질초 가서 전설 먹는 상상? 아 애매한데 뭔가 좀 더 방향을 보고 싶긴 한데 찍민이! 방향 보면 이게 되지 고도로 스쿼드 방향이 안 나온다 방향이 안 나온다 네 방향이 안 나와요 심불 인수염 자 해보자 마르코에다가 신수염인데 근데 조로가 너무 안 좋아해 신수염 가기에도 조로가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지금 눈 캐리 해주지 않을까? 내가 캐리 해야 되나? 아 이거 키네몬 히든이라도 올려야 되나? 오뎅 킹댕 한번 보면 어때? 카벤맨이잖아 지금 류마이든 올려서 초도 볼 수 있고 오케이 노노 피저타이거 오 피저타이거 나온대 오케이 일단 믿어봅시다 피저타이거 가반도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조로 이거 하나 보고 가반 보기가 게다가 이거 루피가 너무 별로라서 지금 루피 이거 지금 물댐에서 쓸 데가 없어요 예 옛날에 바제스 가면 됐는데 이제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의를 올려야지만 되는 캐릭이라 그래서 뭔가 땡기지가 않아요. 레베카 이렇게 좀 싸게 갈 수 있는 깍이었으면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이제 아쉽다. 토끼 나오겠는데 고대배 제가 보스 돌게요. 아니 보스까지 돈다고? 아니 보스까지 늘어난다고? 이거 무슨 버스가 너무 달달한데? 아 이마셋 버스 타나? 일단은 일로 이동합시다. 리무진급인데? 보스 쏘는 거? 좋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토끼 나오는데 지금 뽑으려면 토끼 가서 오뎅? 오랜만에 오뎅 먹는 것도 괜찮아요? 킹댕을 본다? 근데 조로 너무 없어 마린포드까지 보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 근데 너무 느리다 스토리가 지금 보기에는 배고파서 손톱 무릎 뜬다고?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소리치는 게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스모커도 돌려가라고? 아니에요. 올려야지. 11개 고도로 먹으면 되지. 지금이 바데스 레베카 조합하고 싶네. 레베카 안 나오지만 아 뭔가 가긴 해야 되는데 나도 뭔가 가긴 해야 되는데 아하 재불인가? 재불이라고 에이고 뭔가 좀 재밌는 거 없나 했는데 모르겠다. 일단 토끼 깔고 토끼로 일단은 좀 더 존버해봐. 토끼 올립시다. 오랜만에 킹덱 모을 수 있으면 킹덱 모으는 걸로 해서 가보죠. 킹덱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너프 먹고 킹덱 안 가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토끼 자체 일단은 지금 노릴 수 있는 게 오뎅 정도 있겠죠. 이페로는 솔직히 물뎀 노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나머지 휘기패들이 공속 버프 때문에 토끼 같습니다. 네, 열심히 찍게요. 토끼가 소리가 빠르지 않아요. 공속 버프예요 그냥. 아 코콩님 괜찮습니다. 미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마린포드 가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마린포드 올려보자. 가프 보아인코. 어? 뭐지? 이 느낌은 아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 잠깐 정리해봐. 잠깐 일로 오고. 거불이? 근데 거불이 맞나 이게? 12에다가 야, 로빈초라는 선택지가 사실 물뎀을 갈려면 있긴 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 물뎀 가면 안 되는데 이 패가 지금 보아 기다려보아야 된다. 기다려보아야 된다. 참아야 돼요. 예, 진짜 참아야 돼. 지금 좀 기다릴게요. 어떤 집은 고도 실패하고 어떤 집은 고도 잘 되고 이러네. 녹각거불이 뭐냐고. 아, 녹각거불이 뭐냐면은 그 버프가 거프가 거프 분명히 버프가 많으면은 강해지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력 근데 감소를 무시하고 그냥 버프만 많이 챙겨가지고 그냥 이제 클리어 각을 보는 녹각거불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악몽에서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전 버전 악몽에서는 됐었습니다. 배가 나왔네요 일단은. 배가 나왔다. 어인섬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배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제일 무난한 거는 그냥 마뎀으로 가는 게 하나씩 쓰기엔 제일 좋아서 되나 안 되나 해보라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거불패가 아니에요 선생님. 거불패가 아니에요. 야마토도 생각해볼 수 있죠. 야마토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야마토 벤입니다 선생님. 야마토 벤이고 어인선 봐야 돼. 공속 버프랑 일단은 같이 가면은 좋은 게 어쨌든 그쵸? 공속 버프가 워낙에 중요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자 올려봅시다 여기. 잠깐만 뭐야 이거. 생고쿠 바르톨. 생고쿠 바르톨? 아 이거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것 같은데. 로빈초였네. 토끼 올려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토끼 올라간 순간 로빈초 바이바이라서.
아 이거를 보기 싫은 걸 봐야 되는데. 아하 저 생고쿠 저거 이씨 맞냐고. 너 센불 맞냐? 근데 무서워도 한번 해볼 때 또 되긴 했어. 뭐 이번에도 죽으면 되지 뭐. 레빌이요? 레빌도 생각해볼 수 있죠. 지민이! 먹으면! 괜찮아 여기서 먹으면 갈 수 있어! 캐팅으로 아니 먹으면 깰 수 있어! 아론 여기서도 안 주는데. 아 이거 여기서도 안 주는데. 이거 지금 일단 고도 더 보면 안 돼. 이거 너무 망했어. 고도 더 보면 안 되고 센불 갈 건데 장난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지금 정리해보고 그래 센불 해봅시다. 뭐 어려운 길이 될 거 같긴 한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돌 올리고 3번이 쪼글로 왔다고? 센불이면 그럴만하죠. 예 저도 일단은 저 자세도 지금 큰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레필도 있긴 하네 지금 보니까. 레필도 있긴 하네. 레필을 봐야 되나? 레필이라 레필 레필 살아있긴 하네. 레필 어때? 차라리 레필 가는 게 낫지. 이거 레필을 가야지 누가 이거 생고쿠를 가서 힘들게 게임하나. 둘 다 보자고요? 둘 다는 못 봐요 선생님. 하나만 봐야 돼 하나만. 둘 다는 힘듭니다. 레피 센불이면 근데 조합상 이쁘긴 해. 어? 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둘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피 가고 센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 좀 봐야겠다 이거는. 하도 좀 일단 땡겨보고. 어 배가 또 나왔어요? 어 배가 또 나왔어. 배가 또 나왔어. 이거 배 또 나온 거 호재입니다. 배가 두 개란 말이죠. 애제에 살아있잖아. 미영도 살아있거든. 미영이 살아있다. 미영이랑 뭐 애제는 둘 다 뭐 지금 가기는 좀 그렇고. 레필은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조건 불멸 제한이라서 파도를 쫙 봐주고 19개 목재. 그래 목재라도 붙었다. 배는 진짜 많이 나오네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필을 가고 그 다음에 센불까지 레센 갑시다. 레센 원딜은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센불 원딜이 제가 너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게다가 포키도 좀 별로예요. 그래서 수딜로 해가지고 과거에 노려볼게요. 부릉 나오고 올라오고 정리를 이쁘게 해야 된다. 로우 나오고 천천히 가드 포인트 그 다음에 히룩 반더드캔 바데스 헤르메포 징베 부르 헤르메포. 정신없네요. 왔다갔다 히루르크 자폭스키 활성화 자폭해라. 레피 빨리 수리 캐리해야 된다. 터져라 친구야 터져라. 아니 왜 안 터지지? 이상하네. 우리 캐리해야 돼 지금. 이진세였다. 오케이 자 좋은 인생이었다. 레드필드 나왔고요 넘어오고요 제한됨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토끼 올려서 라인 봐주고요 레드필드 일단 먼저 뽑았습니다. 레드필드 역할 뭡니까? 끝딜? 마디에서 끝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죠.
소리들도 괜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 체력 데미지 이거 있어요. 센불이 현체 체력, 전체 체력 데미지거든요? 센불이 현체의 왕이라면은, 레필은 이제 끝딜. 전체 체력 데미지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둘 조합. 일단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둘의 조합. 레필 있다가 바제스죠. 오케이. 스모커 이동하고. 스모커 바로 치고. 스토리 보스 162,500. 대단히 보스랑 발단을 100% 추가 물리 데미지. 레필로 보라니크를 잡아볼 수 있냐고요? 그게 돼요? 그게 됨? 공격력이다. 전체 체력 데미지. 유튜브가? 아니, 그게 돼요? 일단 확인? 일단 한번 해보고 볼게요. 보라님 루나메 있는데, 근데? 오. 보라님 루나메 있는데? 땡고쿠. 아카초였나, 혹시 이거? 아카초 벤이었네. 해보라고? 이게 된다고? 버그인가 지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스토리 깨고 할게요. 내 것도 잡아야 되는데. 죄송. 됐었어요 이거? 일단 이동하고. 일단 이거 잡아둘게요. 그래? 이렇게 너무 꿈꿨나봐요. 우리 됐었어. 뭔가 됐었나 보죠. 저 문의 할 때. 일단은, 와, 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배 네 개나 있네, 무슨. 배 왜 이렇게 많이 주니? 이거. 이 정도로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 정리해보고. 바데스 일단 하고. 바데스 누가 해달라 그랬지? 바데스 누구 해드려요? 근데 이거. 오케이. 저쪽으로 가서 가자. 보라님, 안 좋은데? 해적선 도박 실패했는데? 오케이, 끝났고. 더 하실 분 없지? 보라님은 하실 수 있고. 초초니까 여긴 당연히 되고. 자, 패문이나 좀 치고 오자. 패문 좀 치고 오고요. 시타이거이든 시죠? 오케이. 생고쿠 올리고 천천히 올려보자. 천천히 올릴게요. 이거 천천히 올려야 됩니다. 최대한 존버하면서 배 보면서 올리는 게 좋아요. 할 거 없으니까. 아오키지 가야 되지. 스쿼드 하나 있고. 로비 노아라 N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센불 원선이 안 될 텐데. 저번에 해봤을 때 센불 원선 되게 안 잡히던데. 센녀까지는 지금 금방 나오고, 루치까지도 빨라요. 제인이 지금 뭔가 레이주가 좀 멀고, 배가 있어서 이거 신호부까지 해서 불 제재까지도 될 수도 있겠는데? 올라가자. 잡고. 14. 빨리 패문 더. 이동해주고, 좋습니다. 지금 반 정도네요. 반 정도. 불량제? 가능하면은 해보죠. 예. 금방 보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천천히 보셔도 되거든. 나는 어차피 초월 없고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다음에 모리아부터 일단 보고 생고쿠 만들고 뭐 그러면서 가야지 뭐. 불량제 가능성 이건 못 맞추고 사망. 맞아요. 불량제 가능성 이건 못 맞추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비디코 가도 미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해서 뭐 떠주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빡빡해 원래. 원래 빡빡해요. 끝? 부셔요? 일단은 지금 부시는 건지 몰라가지고 저는 안 뽑거든요. 저는 만들었어요. 노랑님, 파랑님이랑 보라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해 한번 올리고 그럼 부셔도 된다? 시저가 알아서 부시겠지. 그러면은 나는 뭐 캡틴 크로 나왔다고? 하도 좀 보고 이제는 뽑아야 된다. 우리 루비 노아라 에네 아오키지 센고쿠 차카 카쿠 로우에다가 두뇌강화 나와야 되고 두뇌강화 로우 루치 전설 만들고 있어요. 루치 나미가 부족하잖아 생각보다. 루치 전설까지 나왔고 빨리 정리 다시 해볼까. 오케이 올려봐. 라인 한번 보고요. 왔다 갔다 해줄게요. 차카 제가 안 만들었어요. 선생님, 차카 두 마리였어요. 칠에다가 12개 캡틴 크로 오고. 아, 이거 조로 오뎅? 애매하네. 캡틴 크로도 너무 많고 모비디코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블루노도 많아가지고 캡틴 크로도 써줄 겸 마르코도 써줄 겸 모비디코는 일단 가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한번 또 위에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일단은 스토리 열심히 쳐봅시다. 이게 스톤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이제 레이주가 나와야 되는데 레이주 자체가 워낙에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친구라서 비싸가지고 징베 마젤란 하나씩 준비해보자. 맞아요. 너무 비싸요. 레이주가 너무 비쌉니다. 11, 35, 45 6칸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스토리 속도가 너무 느리네. 우리가 다 상의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올라가 있다. 내 스턴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빡빡하다. 다른 것보다 좀 빡빡하네요. 네,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하면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톤이 없어서 라인 잘 안 잡혀가지고 레필 자체가 라인을 빡빡빡빡 정리하는 게 아니고 한 마리씩 잘 잡는 친구라서 조금 라인 정리에 시간이 걸려서 좀 그렇습니다. 23 서순이 잘못됐나? 30 1분 남았고 피 얼마 안 남았어? 아니 라인이 진짜 이렇게 안 봐져? 레필 진짜 약하구나. 오호호호. 피해 내려가자. 오케이 확인. 땡고코도 데리고 갈게요. 라인 이렇게 안 빠지니 요 정도만 맞춰놓고 나가고 배 한번 올리고 이번 라운드 끝날 때까지는 쳐도 되거든.
18초. 루카 때문에 좀 신경 쓰이긴 하겠다. 네, 딱 끝나긴 하겠네요. 오케이. 올라갑시다. 정리하고. 홀딩이 안 되는 게 너무 큰데. 그쵸? 루카 한 마리씩밖에 안 잡히고. 루카가 좀 튀겠습니다. 한 마리씩 잡아줄 수 있게 컨트롤 좀 해줘서 잡아야겠다. 루카가 TS 있겠어. 버클 써야 되나? 잡자. 루카 잡자. 야! 대기. 오케이. 89. 순간적으로 넘었었죠? 넘어갔고.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하도 좀 보고. 이게 스턴 없어서 그렇거든? 스턴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거 지금 나 저기 나무 쓰면 안 된다. 나무 쓰면 안 돼. 정신 차려. 마젤란에다가. 이거가 이렇게 나오면은 좀 많이 비싼데? 아이고, 아이고. 정신 차려봐. 프랑키고. 배포를 왜 눌렀어? 프랑키 눌러야지. 그러면은 쿠마 나오고. 칼병 루치에다가 로비. 남은 패들이 조금 어렵네. 봉쿨에, 아 봉쿨에 있어. 오케이. 정리, 정신 좀 차려봐. 총병에다가 버기에다가 지금 남은 거가, 그치, 칼병 하나 둘. 오케이. 됐다. 일단은 크로코다일 나오면서 레이저 나오면서 배 팔아서 센 불 빨리 뽑아야 될 것 같고. 부처님 센 거고. 불멸 업그레이드. 오케이, 정리 좀 일단 해봅시다. 센 불이랑 요거 나왔으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끝난 거예요. 스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졌고. 증격력 범 증가 데미지 33% 특범 포인트 백강 이따 올려줄게요. 공증 올라가고요. 센불은 현재 체력 퍼센트 데미지예요. 현퍼뎀. 그래야 될 것 같네. 이거 저기가 너무 안 좋네요. 이감이 너무 안 좋네요. 센불이랑 레필로 가야겠다. 모비디코를 먼저 가자. 마르코 있고. 갱, 칼 둘, 루피 둘, 칼 둘, 루피 둘. 칼 하나, 루피 둘. 모비디코 좋아. 모비디코 이든 이감이에요. 체딘도 있어요. 이감 33% 효과. 트레저는 더 좋았고. 키드 올라올까? 이감으로 쓰자. 배가 두 개 있어. 행콕이 있고요. 선대기 기로에 섰습니다. 선대기 기로에 섰는데 53라운드죠. 미영 아니고요. A형 어때요? A형 못 본지도 오래됐고 블루노가 많거든요. 차카도 가지고 있고. 칼병이 좀 없긴 한데 선이가 대신 많아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행콕도 있는 거라. A형도 이감 있어요. 그래서 A형이 이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A형 계속 추천해 주십니까? 근데 A형을 저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딱 보였어. 총이 많이 남아서. 총이 많이 남아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센불이랑 이거 뭐야 정확하게 센불이랑 레제까지 올리고 나면은 패가 엄청 부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스턴은 이간 나오면 얼추 잡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구도가. 그래서 가보죠.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해보자. 칼병 근데 많이 들어가요. 선의에 칼병 많이 넣으세요. 아까 아낄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 마르코 일단 마르코부터 올리고 베이비가 좀 비싸긴 해요. 베이비가 비싼 친구입니다. 루피가 셋, 루피 3, 루피 3, 루피 3. 충분히 많아,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루피 충분히 많고 나무가 문제긴 하지. 일단 마르코 온. 마르코 왔고 배는 거의 팔아야 될 것 같고 구도 봤을 때 스모커 일단 올려놓고 헤르메프 만들고 하나 둘씩 준비해보자. 애형 준비를 착착착 할게요. 애형 목재가 많이 부족하고 스쿼드랑 징배 버기마기 다니지. 버기마기 다 일단 만들어놓고 캡틴 크로우는 의미 없잖아. 팔아야 되고 배 한번 올리고 해적단 하고 스모커 있지. 에이스 징배 일단 모몽가 끝났어. 모몽가 준비 끝. 루피 하나 칼병 하나 그러면 마르코도 준비 끝. 마르코 준비가 착화가 없다. 그치 칼병 들어가야 되고 선이 칼병에 넣어서 끝내자. 이거 빨리 끝내는 게 맞거든.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어서 그리고 블루는 많은 거를 많이 썼네요. 그쵸? 블루도 많은 거 좀 많이 썼고 스쿼드 초파 불에다가 미리 해놓고 엑스리 칼병 들어가야 되고 에이스 들어가야지. 루피가 좀 많이 들어가지. 세 개 배 하나 배를 팔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보스 잡고 스모커 일단 하고 팔고 패 올리고 그래 그래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칼 둘 마무리 엑스 드레이크. 저거 보스 너무 약하네. 검은 수염 4형 나오면 괜찮아져. 에이스 준비 끝났고 징배 칼돌이랑 우두파나 보상 목박해야 되고 어차피 진짜 잘해봤자 키드 정도밖에 못 맞출 것 같거든. 이 감으로 키드 정도밖에. 보상 보고 갑시다. 모리아 전설 너무 잘 나왔죠? 요즘 모리아 전설 좋기 때문에 잘 나왔고 빨리 마무리해서 가야 돼요. 배는 두 개 팔고요. 나 지금 남은 게 뭐였더라? 징배랑 칼 우소. 그러면은 요렇게 남아서 스쿼드에다가 목박해야 되고 준비 끝났지. 애변 나와야 되고 여기서 키드 정도만 할것 같다고 했지? 오케이
스피드만 마무리해서 이감 살짝만 더 올리고 나머지 팔아버리자. 목박 애변 오케이. 애변 나오면은 목재 5개에서 학원 에이스만 나오면 돼요. 애형 미리 업그레이드 해놓고 아이고 상위에 3개 올리기 진짜 빡빡하네. 상위 3개 올리기 빡빡하네. 빡빡해. 아 이거 이감 업 해줘야 되겠는데 너무 되는데. 와우 이렇게 세면 안 되는데. 학원 에이스 올려주고 싶은데 일단 이거 팔아라. 학원 에이스 애형 온. 오케이 애형 나왔습니다. 애형도 나왔어요. 애형이 일단 이감을 가지고 있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괜찮고. 야 생각해보니까 키드가 왜 두 개야? 키드 이미 하나 있었어? 팔아. 키드 괜히 만들었네. 다른 거 볼걸. 이감은 프리감 나온다. 이감 이제 프리감 나와서 애형 나오면서 애형 이감 때문에 프리감 나와서 이제 괜찮아졌어요. 레필은 보스 치면 안 돼. 광폭 칠 때는 필요한데 애형만 홀딩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업그레이드 할게 공증 의미 있거든요. 만화 회복 체력 회복. 만화 회복이랑 체력 회복 어떤 걸 찍어야 되나. 고민 좀 해봐야겠네. 어떤 게 좋을지는. 둘 다? 둘 다 찍어야겠구나. 둘 다라는 방법도 있죠. 둘 다. 만화 회복 먼저 찍고 체력 회복도 찍을게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둘 다 찍을 수 있어. 하나? 둘? 그렇지. 일단 하나 남았고. 체력 회복까지 올려줬습니다. 지금 일단은 불영재죠. 불영재. 염사해주고. 와 저거 뭐야? 땡고쿠 이펙트야? 저 이펙트? 뭔가 이펙트 이쁘네요. 꽝. 와 광보 왜 이렇게 잘 잡아? 광보 뭘로 잡는 거야 이거? 너가 잡는 거니? 광보 뭘로 잡는 거지? 애형 이거 지금 이펙트 저걸로 본데. 레필이다? 레필이다? 레필 한번 해봐야겠다. 이펙트 그 지금 레필 이펙트인가 이게? 아니 근데 이거 보스 칠 때 쓰는 이펙트가 누구 거지? 레필인가? 레필이어야 맞는 건데 보스 칠 때 뜨는 이펙트가 모리아 거라고요? 일단 레필로 잡는 건 맞아요. 이펙트가 누구 건지 모르겠네. 근데 그 약간 좀 퍼지는 듯한 이펙트? 아 샘물 거네 이게. 아 이게 샘물 거구나.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이펙트만 하려 하고 데미지는 안 들어가. 도대체 이 무슨 혼종이야. 이펙트는 왜 이렇게 화려해 저거 칠 때. 저 빨아당긴 이펙트? 아 빨아당긴 캐릭 성능이라고? 성능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거 치고는 일단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땡기는 빨아당기는 이 느낌이 광보 같이 돼. 이 느낌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게 빨아당기는 느낌이 원래 뜨는 건데 여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안 보이는 건가요? 부스 칠 때는 잘 보이거든? 아 근데 이게 여기 바닥에서는 안 보이는 건가 보다. 내가 지금 잘 화려해가지고 그런가 보네. 화려해서 안 보이는 건가 보네. 애형 점사 애형만 점사. 레필 라인 쳐야 돼요. 끝딜이니까. 보스 쳐봤자 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라인 치는 게 좋고. 잘 정리해줄게요. 어디까지 세 거니? 레필 원스턴이거든요?
네, 레필, 아 레필이래. 샘블 원턴 이게 솔직히 안 잡히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샘블 원턴이 안 잡히면은 근데 원턴은 웬만하면 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마나 스킬도 있잖아. 근데 체력 스킬 얘는 체력 스킬 쓸 수는 없긴 하지. 1초간 폭발 데미지. 근데 이제 A형한테 어쨌든 마나 이거 스턴 있긴 하거든? 초기 3초 스턴에 2초 3초 스턴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애매하네. 근데 체젠 의미가 없는 게 센볼 체젠이 스킬이 스턴이 없어요. 충격파 시전 폭발 데미지 175만 1.5초간 체력 스킬에 스턴이 없습니다. 스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일단 센불이 방무뎀이 있어가지고 공격력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이제 얘가 좀 골 때리는 게 이 공격력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그 자기한테 주는 게 이거 버프 주는 게 자기 말고 다른 팀한테 주는 게 더 셉니다. 해군 원수 공격력 증가하는 게. 그래서 센불 갈 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센불 이거 버프 주는 게 자기한테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방무뎀 조합을 할 때는 센불 자체가 그냥 약간 보조 버프 형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센불만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난다. 잠깐 2번 이제 컨트롤 삭제 좀 해야 돼가지고 딜이 일단은 나쁘진 않네요. 확실히 딜이 확실히 좋습니다. 끝딜도 좋고 지금 조합 자체가 좋아가지고 삭제 좀 해도 이거 삭제를 꼭 해주는 게 레필이 어쨌든 끝딜이라서 한 마리씩 삭제해주는 걸로 유카 줄이기 좋거든요. 유카 줄이고 이게 다상인데 유카가 몇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잘하면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봐야 알겠죠 그거는? 일단 최대한 삭제 광폭점사 삭제 잘해주고 유카 15 아 유카 15는 마뎀에서 유카 15 나왔다 그럼 엄청 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유카 15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스만 홀딩 어디까지 샌데 어디까지 샐 건데 그거 삭제 풀삭 위에만 25 레필이 일단 아래쪽에 잘 잡아주고 있긴 해. 삭제 최대한 잘해주고 있고요. 삭제 27 오케이 삭제 한 번 더 버콜 한 번 해주고 삭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삭제 23 아이고 6회 22 좋아요 승리! 자 일단 이 조합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센불이 방무뎀이었거든요. 방무뎀 역할 잘 해주면서 스턴 잘 잡았습니다. A형 같은 경우가 이감이 좀 높기 때문에 이감 생각을 좀 해서 가준 거고 모비디코 같은 경우도 이감 때문에 넣었죠. 솔직히 보상이 모리아가 나오면서 이감이 맞춰지면서 좀 무난하게 갔던 것 같고요. 유키드도 7% 이감 있어요. 토키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속 버프 있는 친구인데 초반에 이제 스토리 밀려고 좀 뽑았는데 토키가 그렇게 뭐 큰 역할을 했을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공속 걸어준 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레필 있죠. 레필이 끝딜로 광폭 잘 잡아줘가지고 그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광폭을 되게 잘 잡아줬어요.